안녕. 학원 다녀왔어요. 렌즈, 드림 렌즈 안낀지 며칠 됐지? 일주일? 그럼 오늘 렌즈 사러 가도 되겠다. 그니까 앞에가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뿌예. 밥 먹고 얼른 갔다 오자. 오케이. 나도 같이 가? 의미도 갈 거야? 갈래? 안 아니. 갈래. 그래도 5시에 저거 학원 가야 되잖아. 그럼 윤희만 엄마랑 갔다 오자. 지금 소프트 렌즈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 끼면 뭔가 어른이 된 느낌이 들것 같아. 그래? 드림 렌즈보다는 끼기가 더 쉬울 거야. 아, 그래? 빼는 것도 더 쉽고. 아, 드림 렌즈 진짜 절 때마다 껴야 해가지고 너무 졸릴 때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냥 평소에 끄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 여기다가 턱을 한번 올리시고요. 네, 이마에 조금 악력을 붙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뭘 껴야 될지 모르겠어? 추천. 뭐가 어울리려나? 보자. 귀여워. 똑똑이 같다, 똑똑이. 봐봐.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 별로야? 너무 똑똑이 같다. 두꺼운 거보단 얇은 게 낫다, 그치? 유은이는. 보자. 이것도. 잘 모르겠네. 뭐가 어울리지? 안경을 맞추고 렌즈도 샀습니다. 지금 안경 맞추는 거 기다리는 중인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똑똑해 보여. 검은색 의상인 것 같아. 귀여워, 괜찮아. 이상해, 아니야. 공부를 엄청 잘할 것 같아. 귀여운 거 아니잖아, 그거. 귀여워, 공부만 할것 같은데? 핸드폰을 안 해? 어색해? 그래도 생각보다 도수가 많이 나쁘지 않아서 윤희는 안경을 아, 나 압축을 두 진짜 번만 내 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싫어. 멀리까지 엄청 잘 보여. 와우. 붕어빵 샀어요. 빨리 집에 가서 먹자. 따뜻할 때 먹어야지. 우리 차에서 하나씩 몰래 먹자, 언니 몰래. 그래. 엄마는 어차피 밥 먹으니까 언니는 모를 거야. 이제 집 갈게요. 안경 끼고 볼래? 맛있지? 우리 줄 30분 넘게 섰다. 맛. 아니, 속을 엄청 한가득 넣어주더라고. 우와. 진짜 많지? 내건 눈이 안 작아져. 유은이는 시력이 많이 나쁘지 않아서 눈이 안 작아져. 언니 코에 로즈 털 떼줘. 네. Nope. 귀여워. 네, 아직 적응이 잘안 되시고 렌즈 끼면 머리 아파요. 이제 렌즈 끼고 있어. 그래. 언니한테 끼는 걸 배우자. 언니 돈따위 필요하지 않지만 기꺼이. 의미는 안경 끼면 충격적이거든. 눈 째리지 말고. 봐봐. 렌즈 끼고 끼니까 엄마 너무 어지러워. 어지럽지. 은희는 안경을 4번 압축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래요. 은희는 2번 했어, 압축. 근데도 저렇게 눈 안 작아져. 눈이 스매 진짜. 언니 진짜. 하지마, 어지러워. 너무 어지러워.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그 붕어빵 좀 내려놓고 먹어라. 엄청 많이 샀어. 엄청 많이 샀어. 렌즈 끼기. 짠, 왼쪽. 오른쪽 어디 먼저 낄 거야? 컴퓨터 씻어야지. 기본 저는 잘안 씻어요. 자랑이다. 나도 드림 렌즈 낄 때 잘안 씻어. 아 미쳐 진짜. 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성 한 번 해주세요. 근데 드림 렌즈랑 별 차이가 없어서 그 드림 렌즈 처음 낄 때보다 훨씬 쉽게 어렵지 않지 이거는. 근데 무의식적으로 눈을 들릴 것 같아. 의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렌즈를 낄 수 있는지. 빼가지고. 나 손 안 씻어. 아 몰라. 야. 렌즈가 보면 이유나 이렇게 돼 있으면 똑바로 돼 있는 거고 끝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뒤집어진 거야. 뭔 차이야?
그냥 잘못 거꾸로 된 것 같으면 버리고 새 갈게요. 버리지 마라. 자, 뒤집어서 이게 있어요. 뒤집어서 잘못된 선생님인데. 저렇게 눈 벌려가지고 탁 넣어주면 돼. 못해 난. 안 해. 이지. 4번. 얘로 이렇게. 안 보이니? 좋았다 좋았다. 옳지. 잠만. 어떻게? 어, 꺼내 꺼내 꺼내. 이제 털이. 날씨검수 뿌려줄까 거기에? 그럼 이제 눈에 집어넣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시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걸리구나. 못하겠어. 오 저래. 처음 경험해도 안 되면서. 나 드림렌즈도 사람 있으면 잘 못 껴. 뭐야? 꼈다. 어때? 아. 아니 왼쪽을 안 껴서 그런지 뭔가. 한번 껴 왼쪽도. 아니 no. 안 껴요 왼쪽. 뭔 소리야 껴야지 바보 같은 소리야. 안 뒤집어졌어. 그럼 어떻게 알아? 모양을 보여 알아. 우린 그냥 안 돌아간다. 자, 껴. 꼭 이렇게 해야 돼? 불안한 거? 잘 보이네. 우린 가서 이제 붕어빵 마저 먹자. 응, 그래. 면접 빠지자 지금. 붕어빵 맛있어. 지금 2시 반인데 이제 자는 게 말이 돼? 난 슬프다. 나도 슬프다. 방학이잖아. 윤희 렌즈 뺄 수 있겠지? 응. 언니 하는 거 보고 빼. 자. 아니야 할 수 있어. 시범 줘. 언니 잘못된 방법이라던데? 그래 그냥 이렇게 쓱쓱 빼면 돼. 응. 렌즈 통을 두고 빼야 하는 거 아니야? 꼬집듯이 살짝 껍질 벗겨내듯이. 못하겠어. 아이. 기다려봐. 응, 할 수 있어. 손 옆면으로 손톱으로 하지 말고. 어, 그렇게. 됐어. 이거 오른쪽이지? 왼쪽. 왼쪽. 자, 반대쪽. 한쪽만 보니까 상쾌해. 뭔가 덮고 있던 이불을 벗어 던진 것 같은 느낌. 잘할 수 있어. 손 옆면으로 살짝. 네 눈동자 위에 있어. 그냥 눈동자를 싹 하면 돼. 어. 옆면으로 옳지. 슬퍼서 눈물린 거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습니다. 뺐어? 오 축하 축하 못난이 자매가 됐는데? 참네. 아니 윤희는 눈이 안 작아지는데 은희는 눈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지? 거의 반 정도 작아지는데 시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야. 윤희 드디어 드림렌즈 탈출했는데 어떤? 드림렌즈보다 훨씬 편하고 생각도 생각보다 괜찮아. 눈 관리 좀 잘하자 이제. 그래. 시력도 안 나빠지게. 맞아. 음이는 진짜 더 나빠지면 안 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